위증, 삼자대면,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의 국정조사 위증교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고영태 씨가 제기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가 아실 텐데요. 자,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고영태 씨가 바로 지난 13일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이 태블릿 PC 있느냐고 물으면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이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라고 할 것이고 자기한테 태블릿 PC 충전기를 구해오라고도 했다라고 증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틀 뒤에 바로 청문회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어떤 그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자,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오늘 이만희 의원이 본인에 제기될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박헌영 정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조차도 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사전에 입을 맞추거나 태블릿 PC에 대해 고영태가 들고 다녔다거나 고영태의 것으로 박헌영에게 위증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 얘기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배경 지식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국정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정동춘 전 이사장한테. 당신이 분류한 문건을 보면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에 대한 성향이다 분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자 나, 즉 박영선 의원하고요. 안민석 의원, 야당 의원 두 분은 공격수로 분류가 돼 있고 본인들한테 우호적인 사람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 이완영 의원, 이만희 의원, 최규열 의원, 대표적인 친박 의원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특히 가운데 이만희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만희 의원 같은 사람은 너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 있다라는 것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런 의혹이 터진 겁니다. 자, 다음에 이만희 의혹의 의원에 대한 의혹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전 보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했고요. 이만희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헌영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어. 그럼 당신 그거 왜 물어봤어? 얘기를 하니까 12일입니다. 이 12일은 고영태 씨가 인터뷰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날 더 블루케이 직원 한 사람이랑 또 고영태 씨의 펜싱 성배랑 그다음에 한 언론사 기자가 자기들을 이만희 의원을 찾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것은 본 적이 있다. 최순실도 저 태블릿 PC는 고 씨의 것이니 고치 책상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아, 나한테 이렇게 제보를 했어. 그래서 내가 청문회 가서 물어본 그 질문을 한 거지. 난 절대로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 입장에서 태블릿 PC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증거로 나중에 쓰기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데 조금 놀라운 게 배터리 얘기를 그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고영태 씨가 이 취전이 맞다 그러면 고영태 씨가 그 전에 얘기했고 실제로 이성한 씨가 배터리 얘기를 합니다. 충전기 교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보도대로라면 약간의 모의성 가능성이 있다. 질문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네. 이만희 의원 해명도 뭐 가능성은 있지만 어떻게 고영태가 미리 그걸 예견하고 충전기까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뭔가 사실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혹이 충분히 사전 모의 의혹이 있다? 아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월간 중앙의 그 인터뷰 전문을 봤는데 고영태가 주장하는 이 충전기 이거는 고영태가 애플 사의 그 태블릿 PC를 갖고 있습니다. 애플사가 이 태블릿 PC의 잭이 바뀌었어요. 네. 큰 거에다가 작은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형을 구해오라 그러니까 아 구형이 지금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못 구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신형은 작은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그 최순실의 그 이 태블릿 PC는 삼성 거예요. 다른 겁니다. 지금 삼성 거 삼성 갤럭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압수돼서 지금 JTBC 한 거는 삼성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고영태가 이야기한 건 자기 거 맞아요. 자기 거 예를 들어서 자기 애플 거를 갖다가 구해오라 그러니까 못 구해와서 질책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다른 거래요,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박근영 과장 이야기했지만 그게 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고영태가 자기한테 태블릿 PC 충전기를 사오라고 해서 질책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야기가 보면 이게 지금 과연 이 그 PC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니까 지금 만약에 짰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 PC가 고영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PC 자체가 잘라요 지금 서로 간에 이런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박헌영 그 K스포츠재단 과장이 얘기했잖아요. 최순실 씨가 자 그거는 고영태 씨 거니까 거기다 놔둬라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그 PC가 지금 저 JTBC가 보도한 그 PC인지 여부가 불투명해요. 왜 그러냐면 자 검찰은 그 JTBC가 가지고 있는 PC는 최순실 씨 거라고 단언을 하잖아요. 그 왜냐면 최순실 씨의 동선과 항상 일치하게 그렇죠. 다녔으니까. 그렇게 발표했죠. 네, 네. 최순실 씨 거라고. 그런데 이미 입증이 됐어요. 최순실 거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JTBC 주장대로 그게 거기에 있었다면 그 책상 안에 그러면 최순실 씨가 자기 건데 그거를 왜 거기다 놔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고영태 씨 거니까 놔두라고 그런 거는 지금 얘기했듯이 애플 거는 거기다 놔두라고 그랬고 삼성 거는 자기 건데 자기 거는 치우라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저 박헌영 그 과장은 사실 거기다 최순실 씨가 놔두라고 그래서 놔뒀는데 마치 그게 이제 지금 언론에 넘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PC 두 개가 태블릿 PC 두 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다른 PC인데 얘기하는 지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번 20일 청문회에서 이 세 사람 이만희 의원 그다음에 박헌영 씨 그리고 고영태 씨 이 세 사람의 일종의 3자 대면이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뭐 고영태 씨 다시 부르고 박헌영 씨 다시 부른다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는데 과연 3자 대면 하면 20일 날 진실이 밝혀질까요? 이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다음으로 그날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이것이 지금 농단 사태의 중요한 네. 쟁점은 아니었는데 아마 어쨌든 3자 대면을 통해서 고영태 씨가 그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모 의원이 사전에 모의를 하는 것처럼 얘기한 네. 그 이유와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답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 싶습니다. 지금 이만희 의원 입장에서는 전혀 안 한 일을 지금 한 것처럼 돼버렸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데 네. 진실은 사소한 게 보이지만 어쨌든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말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